안녕하십니까? 아재 영어 인사드립니다. 예, 아저씨들이 배우는 영어가 아니고요. 아는 단어 재활용. 아재. 저 단어 내가 아는 건데 나도 모르게 주어진 원 플러스 원을 만끽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는 감사합니다만을 의미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주든지 뭔가를 해줬을 때,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죠? 네. 간단합니다. Thank you. 우리에겐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 감사할 일이 아니라도 항상 외국인들은 Thank you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 땡큐라는 말은 아무리 작더라도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인식의 표현입니다. 정말 고마워. 어떻게 얘기할까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가 아니고 정말 고마워는 어떻게 할까요? Thanks a million. 예, 그냥 재미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에 너무 식상하시면 Thanks a million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짜 정말 정말 고마워.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네. 베리라는 단어를 겹쳤으면 이런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Thank you very, very much.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또 뭔가를 물어봤을 때 물어봐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for asking. Thanks for asking. 비슷한 말로는요. Thanks for letting me know. 나한테 알려줘서 고마워 하셔도 되고요. 예, 알려주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정보의 공유, 어떤 뉴스에 그런 걸 공유했을 때 Thanks for sharing with me. 예, 알려줘서 고마워. 아니면 어떤 뭐뭔걸 나눠줬다든지 어떤 물건을 나눠줬을 때, 또 어떤 뭐 도구를 같이 사용했을 때, 아, 나랑 쉐어해줘서 좋아. 예, 고마워. 나랑 나눠줘서 고마워. Thanks for sharing with me. 예, 이런 표현도 있겠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에 오히려 네가 더 고맙지? 고마운 건 바로 너야. 예, 어떻게 말할까요? Thank you. Thank you. 예, 네가 고맙지. 예, 여기 지금 대문자로 다 YOU를 대문자로 썼는데 편지나 이메일 등에서 문장이나 단어를 대문자로 쓰는 것은 말로 말하면 소리치는 것에 해당하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여기서는 그 강조하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썼습니다. Thank you. 음료수 뭐 줄까? 뭐 케이크 더 줄까? 이런 질문들 하죠. 어디 초대를 받았다? 그랬을 때난 됐어. 난 됐어. 금방 떠오르시죠? No thank you. No thanks. No thank you. 그러면 케이크 더 줄까? 네, 주세요. 더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thank you가 아니고 yes, please. 네. please는 영어 마법의 두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please란 단어, 또 하나는 thank you. 여기 나온 thank you와 please는 영어에서 마법을 부리는 두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부탁합니다. 주세요. 오렌지 주스 주세요. orange juice, please. Please, thank you. 이두 가지만 잘 쓰시면 어디 가도 큰 고생 안할 겁니다. 네, 사무실이나 뭐 집안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누구 커피 마실 사람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네, 또는 누가 커피 타러 가거나 사러 가는 걸 알았을 때 나도 누가 커피 마실 사람 나도 me 이렇게 하겠죠? 그때도 고마움을 표현해서 Thank you. 나도 타지만 고맙지.
나도 사다주면 고맙지. 예, 미리 해주면 고맙겠다. 이럴 때도 thank you. 예, 센스 있게 사용하시면 예, 커피 한 잔, 예, 뭐 얻어먹을 수 있겠죠. 네, 어디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받은 파티, 예, 그치, 집들이 같은 거를 마치고 떠날 때 초대해줘서 고마워. 예. Thanks for having me. Thanks for having me. 예, 사실은 초대라기보다는 예, 나를 같이 데리고 있어서 그 시간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실제 초대해준다, 초대 고맙다 할 때는 뭐 Thanks for inviting me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근데 우리가 떠날 때 초대해서 고마워. 우리말은 그렇게 하지만 영어에서는 inviting이라는 것은 벌써 일어난 일이죠. 그랬으니까 왔겠죠. 그래서 적시성, 예, timeliness를 생각해 본다면 아, 내가 지금 집에 나를 데리고 있어서 예, 돌봐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시간을 보내준 것에 고맙다. 음식을 차려주신 것에 고맙다. Thanks for having me. Thanks for having me. 예. 그러면 그 반대 입장에서 어이 초대 고마워이 이렇게 했을 때 고맙긴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와줘서 고마워이 어떻게 할까요? You're welcome 또는 You are most welcome 예, 천만에 Thanks for coming Thanks for coming 와줘서 고마워 네 갑자기 장면을 바꿔서 윔블던 테니스 경기 중입니다. 아주 소란한 가운데 심판이 관중석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조용히 해주면 고맙겠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냥 Thank you만 해도 됩니다. 근데 Thank you를 했는데 더 시끄럽거나 아니면 상당히 시끄러워서 빨리 관중들을 예, 좀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Be quiet please. Thank you. 예. Be quiet 해서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Thank you를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예, 이럴 때는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주세요. 윔블던에서 Thank you를 먼저 합니다. 예. Be quiet이 아니고 네, 어디 여행을 가면서 어떤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온 버스를 내리면서 운전 기사님께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Thank you. 수고하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Have a good day. 수고하세요를 뭐 직역으로 해서 사람들이 수고하세요는 take care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에 어감이죠. 뉘앙스의 문제인데 친구랑 헤어질 때 흔히 바이바이, 테이크 케어 이 얘기는 사실은 주의해라, 조심해라, 케어를 네가 알아서 잘 챙겨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수고하세요란 의미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황상 이렇게 됐을 때 현지인들은 운전기사한테 무슨 말하고 내리나 우리가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할때 그들은 땡큐 그래서 꼭 수고하세요를 다른 말을 쓰려 하지 말고 적절하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기만 했던 한 주의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네. 하, 좋습니다. Thank God, it's Friday.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 TGIF란 그런 레스토랑도 있었던 것 같은데 Thank God. 여기서는 뭐 신에게 감사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의미 없는 감탄사. 예. Thank God. It's Friday. 와, 드디어 금요일이네. 휴. 예, 이런 기분입니다. 넌 칭찬받을 만 하지. 야, 너 그렇게 잘했는데 칭찬받을 만 해.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 의료진들, 각계각층에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 칭찬받을 만하죠. You deserve a big thank you. You deserve a big thank you. 네, 커다란 thank you. Thank you가 여기 이제 하나에 두개 합쳐서 명사가 됐습니다. 감사라는 의미고, big thank you, 커다란 감사. 그리고 deserve, 뭐 아시는 단어겠지만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다.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도 나쁜 데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he deserves the penalty 그러면 야, 그 사람 벌금 받아도 싸. 항상 그러고 다니더니 he deserves it. 예, 그거 받을 만해. 받아도 싸. 여기서는 넌 칭찬하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You deserve a big thank you. 지금 귀뚜라미 영화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 예, 여러분 칭찬 받을 만 하십니다. You deserve a big thank you from me. "그냥 감사"보다는 더큰 감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I'd like to say a big thank you to everyone." 네, thank you.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명사화 되어서 예, 감사란 뜻으로 쓰이는데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서 두 개가 합쳐졌다는 걸 보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선물을 주면서 이거 작은 감사의 표현이야 이럴 때는 예, This is a small thank you gift. Thank you very much. This is small thank you gif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네,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예.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면 되지. 편지 보내, 고맙다고 해서. 예. You can send a thank you note. You can send a thank you note. Note, 편지. 네, letter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You can send a thank you note. 예, 영국에서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카드를 아주 주고받는 문화가 많습니다. 꼭 편지 형태를 뜨지 않고 예, 이렇게 카드 형태, 아주 간단한 카드. 거기에 다써 있죠. 겉면에 thank you라고. 예. 그 간단하게 보낼 때는 안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름하고 보내는 사람 이름만 적고 보내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런 카드 받았을 때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때를 놓치는 것보다는 예, 제때 맞춰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ming is the key. Timing is the key입니다.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했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 엄마가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야,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아우,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이미 얘기했어.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I thanked him. I thank her already. 예, thank. Thank는 뭐 깊이 생각 안 하셔 보셨겠지만은 thank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thank you도 원래는 I thank you. 물론 감사한 말이 명령어는 될수 없지만 형태상으로는 주어를 생략하고 바로 동사가 나오는 명령문의 형태는 띄고 있습니다. thank는 예, 일반 동사와 똑같고 3인칭에는 s가 붙고요. 그리고 과거는 thanked. 그래서 밑에 문장에 보시듯이 he thanked everyone for all their support. 그는 사람들의 지원에 대해서 개개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He thanked. 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뭐가 없습니다. 네, 네 가지가 없는 자식이 엄마한테 하는 말. 내 물건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그냥 좀 놔둬 좀. 왜 그러니? 아니, 이게 지금 엄마가 애들한테 하는 것 같네요, 얘기가. 예.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I'll thank you to leave my stuff alone. My stuff, 내 물건이죠. 예. I will thank. 예, thank가 동사고 미래, will. I will thank you to leave my stuff alone. 야, 좀 그만 좀 그냥 놔주면 좀 고맙겠어. 엄마, 내것좀 만지지 마. 그냥 뒀으면 좋겠어. 네. 네, 대화를 나누다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고 싶어. 고마워. 네. 고마워라고 하면서 예, 마지막을 종결하죠. 가능한 긍정적으로 좀 좋은 상황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예,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anymore. Thank you.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anymore. Thank you. Thank you를 하면서 예, 모든 말을 종료하는 거죠. 그냥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anymore. 그러면 상대방이 왜 그래? 좀더 얘기하자 이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Thank you는 이렇게 마침표, 문장의 마침표를 찍듯이 딱 끝내고 싶을 때
쓸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꼭 쓰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또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땡큐 했는데 그 뒤에 이어서 얘기하시면 그것은 큰 신뢰가 되겠죠. 네, 이상으로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1대1 대응일까 확인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땡큐는 감사하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수고하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쓸수 있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로의 표현은 한글과 영어 단어의 1대1 대응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의미 전달과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아는 단어 다시 보니 생각보다 쓸모가 있죠? 아, 하나 빼먹었네요. 예, 시청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을 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